안녕하십니까. 꽃가루망치입니다. 네. 네, 오늘은 방송은 아니지만, 짧게 영상 하나 남기려고, 제 거의 2000개 가까이 업로드 되어 있는 컨텐츠 중에서 이렇게 혼자 술 먹는 영상은 처음이죠.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술 마시는 영상 하나 올립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한 2000개 정도 영상을 업로드 됐는데, 그 중에 한 200개 정도는 비공개로 올려져 있고요. 한 1800개 정도가 이제 공개로 올려져 있는데요. 27회 망치TV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수주고요. 고향에 명절 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저만 혼자, 아들은 학원 가고, 집사람은 좀 쉬라고 그러고, 혼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저희 집은 제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일남 이녀를 우리 부모님이 두고 계신데, 가끔은 며느리 없이 한번 또 아들만 이렇게 한번 만나고 싶지 않으시겠나 하는 마음에, 미리 연락도 안 드리고 깜짝 쇼로 이렇게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부모님 만난다고 저희는 또 가족들이 다 성당을 다녀요. 우리는 가톨릭 신자인데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계시는 바람에 그 시간과 맞아가지고 거의 3시간 정도를 부모님 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냥 제가 올해 나이가 53이지만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그런 기분으로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워서 함부로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는 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어리광을 우리 아버지한테는 부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 그 썸네일 보시고, 그리고 영상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을 준비하시는 부모님과 그 죽음에 대한 대화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눈 저 자신, 혼자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올라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든지. 저는 이제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단단한 두부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두부에 단골집으로 가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가서 소주 한병딱 사들고 이렇게 한잔 부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 막내 우주, 그리고 어디야, 이쪽인가? 이쪽? 여기 보이죠? 우리 저 꼬꾸로 망치 채널, 우리 마스코트 주인공, 우리 강아지 우주, 4주 전에 죽었죠. 강아지 죽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에 우리 집에 키웠던 강아지들 죽었던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더군다나 또 저희 부모님 같은 성당 다니시고 그리고 같은 동네 사시는 예전에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대구에 있는 효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던 분이 또 하필이면 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각별하게 친하게 지내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38년생이라 그러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40년생, 어머니는 9살 연하인 영계랑 사셨죠. 저희 아버지는 한잔 할게요. 저희 아버지보다 2살 많으신 형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치맥기가 약간 있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친했던 분이 어머니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또 그중에 또한 분이 한한달반 정도 전에 아직 49제가 안 지났다고 하시는데 한달 반쯤 전에 또 돌아가셔서 어머니 또 상실감도 대단하세요. 사실은 저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데 자주 못 뵈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정도 전에
제 여동생의 간을 이렇게 기증받아서 간이식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임플란트하고 똑같아요. 임플란트는 보통 평균 8년 그러더라고요. 제 그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게. 근데 간이식은 10년에서 15년이래요. 그 명을 다하는 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시한부가 다시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10년차가 됐으니까. 예전에 그게 간이 안 좋았을 때 그 생고생을 다시 하는 게 내일이라도 당장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도래가 되었어요.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다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 어떤 간을 그냥 갖다 준다 그래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다시 간이 쓰금 아마 수술 받다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뭐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안타깝죠. 자,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아버지가 뜬금없이 그 말씀을 하세요. 12, 3년쯤 전에 20년짜리 상주에 가입을 하셨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네가 아들이니까 너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보를 다 저한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가끔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세 명 있을 때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눠요.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제 아버지가 그 말씀만 한번 하셨는데 제 여동생이 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냐고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철딱선이 없이 그러길래 제가 제 동생 야단을 좀 쳤는데 제 가족은 이제 어머니 간이식 받으실 때 이미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40년생이시니까 뭐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연세시기도 하고요. 어머니 역시 49년생이지만 9살 차이 나지만 아버지하고 간이식을 받으신 분이라 뭐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며칠 안에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으시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옆에서 뜬금없이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납골당을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구 쪽에 보면 대구 옆에 있는 군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시죠. 소도시에 가톨릭 묘지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 뭐 빈 공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대구에서 계신 분들 주변에 작년에 우리 자영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글로 모셨고 최근에 돌아가셨던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모신다고 그쪽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말씀하시길래 저는 또 태연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수지인데 수지 용인에 가톨릭 성직자 묘지가 있어요. 거기 모시고 싶은데 납골당이 빈대가 없어서 근데 또 돌아가시면 저는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긴 한데 이제 돌아가시면 또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또 그런 문제도 없잖아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나눴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두 분이서 같은 날 같이 돌아가시진 않을 거니까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래? 저희 집사람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두 분 중 한 분이 홀로 남게 되면 모시고 삽시다 라는 주의고요. 이왕이면 아버님보다도 어머님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저한테 전해주긴 했어요. 그러면서 늘 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더 오래 사실 것 같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부모님은 하도 금술이 좋아서 한 분 돌아가시면 다른 한 분은 그렇게 오래 같이 오래 못 사실 것 같긴 하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진짜 적나라하게 오늘 나누고 나니까 피해갈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눠야 되니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부모님하고 결론 아닌 결론을 냈어요. 자, 일단은 자, 두 분 다 자, 두 분 중에 한 분 돌아가시는 거는 대구에서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삽시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왜 너희들하고 같이 살아? 눈칫밥 먹어가면서 와! 대구분이니까요. 알았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장례는 대구에서 지냅시다. 장례는 두 분 다 화장을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럼 화장을 하겠습니다. 화장을 하겠습니다. 아휴, 참. 보통 이거 부모님 중에 한 분 돌아가시면 남은 부모님 이야기 안 하고 자식들끼리 모여갖고 해야 되는 대화 아닌가요? 그죠?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이런 대화를 오늘 하고 왔어요. 참, 먼저 소통이 잘 되는 부모님이라 그래도 좀 심하긴 한데 자 그러면 일단 돌아가시면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군위에 있는 가톨릭 묘지에 모시고 자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 안에 내가 자주 찾아뵙고 싶으니까 전 아마 매주 갈 것 같아요. 진짜 매주 갈 것 같은데 용인에 있는 가톨릭 성직자 묘지 지금부터 알아보고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제가 그쪽으로 다시 모시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그 좋은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의 앞으로의 미래에 뭐가 다가올지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그냥 인생을 가는 것처럼 뻔히 다 보이니까 예, 그게 그거 중에 뭐 단 하나라도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 다르게 다가오지 않고 정확하게 그쯤 되면 그런 것들이 다가오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두 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드리면 편하실 건지까지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참 이거 희한한 기분이 드네요. 희한한 기분. 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부모님의 어떤 부분은 수용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할 수 있겠더라 라는 내용으로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되죠. 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예, 저희 채널에 착한 세상 만들자는 거에 모티브가 메멘토 모리 아니겠습니까? 예, 너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카르페 디엠. 하루를 이 세상 마지막 남은 하루인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니
제 채널의 그 가운데 아주 모티브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빗대서 참지 못할 게,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죠. 죽음, 행복한 죽음을 맞아 해야, 그 웰다이라 그러죠. 생을 정말 아름답게 사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들아, 나잘 놀다가 간다. 너도 잘 놀다가 오거라.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